우리 성도님들은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그들의 교회생활, 그들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고 노력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 청교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청교도 신앙을 또 본받을 수 있고 또 이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됐을 때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미국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또 미국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2의 청교도로 세워져서 이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이 배운 말씀들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은 이랬었구나 하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바로 우리 모두가 제2의 청교도들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 신앙을 잘 교훈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미국에 제2의 청교도들로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 400주년을 맞이하면서 400년 전에 이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를 개척했는데 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어떠한가? 정말 이 미국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 또 청교도들의 삶을 공부하면서 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청교도들의 이 노동관, 이 물질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는 것이 우리의 직장 사업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이 직장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직장을 통해서 최대한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이 노동관, 이 물질관을 갖지 않냐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 노력은 후회가 많고 그리고 축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청교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른 노동관과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들이 열심히 그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오늘날 위대한 미국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 물질, 이 돈에 대해서 보았으며 이 영역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였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보다 삶의 질과 양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 터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청교도들은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고 보았어요. 한마디로 거룩한 일, 속된 일에 이분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에게는 이 일의 거룩함과 속된 것은 전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동기,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이 윌리엄 틴데일은 설거지와 하나님 말씀 전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외형만을 따져볼지 모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해요? 이 시간 또 우리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이 주방 사역 팀들도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청교도들은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노동에 대해서 신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시 다스리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노동, 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노동을 바로 죄값으로 벌로 내리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인간의 행복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션차는 거 보면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소리 내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청교도들의 이 노동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늘 이 마음 가운데 일을 한다는 것은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축복의 통로, 이것이 바로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고 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은 이 마취제를 발견합니다. 150년 전에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에 이 외과 이 수술하는, 이 대수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환자에게 있어서는 뭐 보통 큰 고통이에요. 이 마취하지 않고서 만일 큰 수술을 받는다면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임스 심프슨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느냐? 그는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외과 의사였던, 어떻게 이렇게 아담을 그냥 잠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수술을 하셨을까? 여기에서 영감을 받으셨다는 거야.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력 끝에 이제 1847년 11월에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이 마취제를 만들게 됐는데, 이 일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의학계에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 거잖아요. 그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빵집에서 태어난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이런 공로로 인해서 영국에서 경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수님은 정말 생애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제임스 심프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큰 발견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일은 이건 천직이다. 내가 의사로서 정말 마땅히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일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직업의 소명론을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저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리처드 스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녀가 이 세상에서 특정 직업을 가짐으로 그들 자신뿐 아니라 공동선을 위하면서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신다. 이 세상의 주관자께서는 모든 사람을 적재적소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또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나름대로 다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몰라요. 이러한 사실을 언제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가 진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다 그랬을 때 병원에서 각 종류의 각 과목의 의사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코가 아프면은 코를 연구하신 그 의사가 준비되어 있고 전문의가 있어요. 또 발이 아프면 발을 아픈 것을 연구해서 치료한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만일 내가 스스로 내 발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발을 연구하고 내 눈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눈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한계가 있지? 뭘 더 할 수 있, 뭘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모든 종류의 직업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고 다 열심히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선교지에 갈 때요, 예?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번에도 이제 인도에 가는데 우리 팀들이 싼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중국 가서 다 이렇게 지내서 가려고 그랬다가 이번에 비행기 결국은 이스탄불로 해가지고 인도에 가게 됐거든요. 저는 한국으로 한국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됐어요. 그럼 인도까지 가려면 여기서 13시간 인천 가서 5시간 기다려가지고 9시간 뉴델리까지 갑니다. 만일에 비행기가 없었다면은 배를 타고 가잖아요. 몇 달 걸려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은 갔다가 오면은 이제 한여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될까. 아, 근데 이게 비행기에 그냥 몸만 실으면은 다 실어다 주는 거예요. 어? 그 조종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스튜디오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모든 직업들이 다 서로 상생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 일에 대해서 이 청교도들은 아, 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움직이는 것은 지금도 시민들이 자기 직종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된 윌리엄 퍼킨스는 비록 집안 청소나 양치기 등의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소명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직업을 한번 살펴보면, 자,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요셉은 가정총무였습니다. 모세는 목자였어요.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다니엘은 정부관리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돼야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업도 다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라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은, 노동은 청지기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청교도들은 모든 직업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일이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직업이 소명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긴다는 자세를 일하니까 얼마나 근면 성실하겠어요. 예? 여러분,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뭐예요? 아, 이 미국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하다. 이것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 미국은 어떤 직업도 다 귀하고 그리고 그 직업을 열심히 예, 일하게 되면 그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을 얻게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최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게으름을 추잡한 죄로 여겼습니다. 게으름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를. 예? 이 사회주의 국가들 보통 보면은 이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냐? 차베스가 기름을 팔아서 얻은 이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준다. 이 좋은 이론 같잖아요. 좋은 이론 같죠. 예? 대기업에서 많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이 분배해 준다, 나눠준다. 굉장히 좋은 이론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일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이 나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결국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냐?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유기업을 나라가 빼앗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기업가들이 다 나라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종말론에 붙들려서 사람들이 생업을 관두고 예, 그냥 교회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지난 그러한 그 교인들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는, 일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예.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가정과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주일날은 온 날을 하나님의 날로 그렇게 충성하면서 예배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냈던 이 청교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일하도록 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게으름이 아니라 근면을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노동의 동기와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적으로 노동의 동기와 보상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수단, 이 부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 이 생계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동기를 인정하면서 또한 진정한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노동을 해야 되느냐, 왜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차드 팩스턴은 예? 하나님을 가장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직업 또는 사명을 택하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나 사명을 선택하지 말라. 가장 많이 선을 행할 수 있고 가장 덜 죄짓는 쪽을 택하라.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소중하고 귀한데 만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많은 물질은 일을 통해서 버는 것 같은데 만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것은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어떤 일이든지 다 귀한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은 청지기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얻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때 보람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공산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정책이 뭐냐면 평등이야. 평등. 평등은 다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공평하게 다 못 살게 되는 정책이에요. 예, 지나놓고 나서 보면 예, 공산당 간부들과 관련된 사람들만 잘 살지 나머지는 다 같이 못 살게 돼. 이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왜요? 성경에도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윌리엄 에임스라는 청교도는 사유재산이 인간적일 뿐 아니라 자연적이며 또 천부적인 권리, 소유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정의 수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흔히 부를 성공의 잣대로 보지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예,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가 가져다주는 이 위험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교만입니다. 물질이 많은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물질이 그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느냐? 물질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내가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예? 둘째는 영적 쇠퇴입니다. 물질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상태예요. 간절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 같이 된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실상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내 심령밭이 가시밭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게 된다는 생각, 부자가 되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생각, 이것은 물질은 필요한데요. 물질은 필요하죠. 물질이 있어야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큰 재산을 가졌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물질주의는 기복신앙이에요. 물질 자체를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그러다 돈 사람이 있어요. 돈 하다가 그냥 돌아버렸다니까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돈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함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그게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럼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신앙의 우선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예? 내가 나는 물질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십일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십일조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물질은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십일조라니까. 그러니까 십일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 고백이 십일조예요. 십일조.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십일조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않냐고요. 나는 물질보다도 예?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11조 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냥 적게 들어왔을 때는 그냥 간단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11조를 내려니까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1조를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수입을 하나님이 올리도록 축복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생각 못하고 받은 건 생각 못하고 드릴 때는 너무나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세요.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나는 물질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업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쩌면 그렇게 물질에 날개가 달렸는지. 이것이 그냥 우리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예? 주님이 한번 확 풀어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계산한 날이 와요. 그 계산한 그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 다 그 자리에서 상으로 받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만일 그냥 부자만 되려고 한다면은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물질주의자로 전락해져 버린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진 그 이유, 노동의 그 목적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이 동기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때로는 노동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미국을 개척해 나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을 받았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인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부한 가운데서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 환경 가운데 눌려서 막 힘들어하는 상황이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 가지고도 후히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바로 그 인생은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그 동기,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돈을 어떻게 벌며 또 어디에 쓰며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청교도들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듯이 돈을 버는 목적도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이 에드워드 브라운은 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가난한 형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를 도울 수 있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또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보다 폭넓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라는 청교도는 우리의 부는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용도에 쓰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 친족들을 위해서 쓰여지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여지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쓰여지죠. 다섯째는 국가 사이의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도네이션 문화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 예수도 안 믿는 그런 기업인도 막 1억 불, 10억 불 막 기부를 하거든요. 예.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수백억 불을 막 기부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바로 청교도들의 이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자기의 어떤 쾌락,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건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것은 많이 나눠야 될 사명이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도네이션 문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을 보세요. 학교들이고 뭐 일반 모든 이 사회 단체들이 참도 이 도네이션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인류 사회 공헌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부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해서 돈을 얻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이자는 인정하지만 고리대금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루스톱이라는 청교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으로 깨끗한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니까 당시 보스턴 시민들이 너무 비싸게 물건을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예? 로버트 케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막 비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주지사가 그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사회였어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거며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응당 그 대가로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나눔으로 계속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짐으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계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다급하다고 그냥 물질만 쫓아다니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볼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사용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7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계속해서 나누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새 해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는 극도로 정말 힘든 그런 과정들도 통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시간 지나놓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누고 베풀었는데 우리가 망했냐고요? 우리가 못 살게 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역사야. 여러분, 우리 은혜 실업인 성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은혜 봉사센터를 세우셔서 각 기관에서 국내 성교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또 청지기 성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해외 선교사역이 힘껏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큰 부자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큰 부자가 되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곳에 더 멀리 더 넓게 더 구체적으로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벌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하나님께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터가 바로 사역지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바로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를 주셔서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